상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목뒤 어깨가 아픈 분들은 여기만 주무르게 되면 더 텐션이 강해져서 오히려 이쪽에 거북목이 될 수가 있어서요. 이 어깨 뒤쪽과 연결된 근육을 다 풀어야지만 목뒤 어깨까지 이완이 됩니다. 팔꿈치 접히는 이 부위가 X자가 되셔야 되고요. 자, 손바닥을 무릎에 있는 데 가져가세요. 턱을 당기고 거북목이나 목대 어깨 아픈 분, 오십견 있는 분들은 꼭 하세요. 윗팔은 누르고 아래팔 당겨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윗팔이 누르고 아래팔은 버티면서 내려가세요. 하나, 셋, 넷, 다섯.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턱 당기시고요. 상체는 흔들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다섯.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분들도 위장을 수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윗팔은 누르고 아랫팔을 들어 올립니다. 목대 어깨가 아픈 분들은 이거 X자로 교체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도 긴장을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X자를 유지하시고요.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손목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오십견 있는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요. 테니스 엘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윗손은 내리고 아랫손을 당겨 올립니다. 턱을 당기시고 복부를 수축해서 하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항문 괄약근 소변 보는 데를 조여보세요. 뿌리 부분, 물라 쪽, 물라 반달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둘, 몸이 좀 처지거나 쭉 가라앉는다 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하세요.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우울해질 때도 합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왼쪽으로 기울이실 땐 5도에서 10도 정도만 기울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깍지 끼시고 손끝이 손 등에 닿게 했다가 쭉 내리고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손, 목을 돌립니다. 손을 바꿀게요. 자, 윗손이 누르고 아랫손은 당겨 올립니다. 하나, 둘, 더더더 힘차게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다시 내쉬면서 하나, 턱 당기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 셋, 네, 윗손 누르시고요. 일곱, 여덟, 열 내쉬면서 왼쪽으로 5도에서 10도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5도에서 10도 마시면서 쭉 위로 내쉬면서 양손을 깍지 껴서 손끝이 손 등에 닿게 하시고 쭉 내려오시고요. 마시면서 깍지를 풀어서 저 위로 내쉬면서 손, 목을 부드럽게 돌립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붙이시되 새끼손가락의 높이가 정확하게 맞는지 보시고요. 새끼손가락 측면까지 완전히 밀어서 더 등 뒤쪽이 쭉 펴지게 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도 가운데로,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엄지손도 가운데로 봅니다. 더 위로 쭉 당겨 올리세요. 팔꿈치가 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더 당겨 올리고 내리면 아무래도 등 뒤가 이완이 안 되니까요. 더더더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시선 오른쪽 혀 아래 눈 위에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요. 내쉬면서 반대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손가락 더 미세요. 새끼손가락끼리 밀고 네 번째 가운데 엄지 이렇게 밀면 복부가 완전히 수축이 되고요. 늑골이 조여지면서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쉬면서 손끝이 내 몸통 쪽으로 혀 아래 눈 위에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합니다. 오른쪽 이건 비위를 좋게 하고요. 왼쪽 정면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 숨을 마시면서 쭉 위로 드시고 귓바퀴를 X자로 잡으시되 방향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좌우만 균형 있게 하시면 됩니다. 팔을 더 뒤로 더 등을 쭉 펴 올리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혀 위에 눈 아래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왼쪽 혀 위에 눈 아래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 등 펴시고 등을 피세요. 팔로 꽉 누르세요. 척추가 당겨지게. 왼쪽 정면 왼쪽 등 펴세요. 쟁기 자세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고 등 펴서 턱을 당기고 경추 가슴 목 꼬리뼈까지 꽉 늘려지게 마시면서 위로 드세요. 팔 앞뒤 하나만 바꿉니다. 숨을 마시면서 쭉 당기시고 내쉬면서 왼쪽 아래 오른쪽 정면 오른쪽 아래 왼쪽 정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은 뒤를 보세요. 혀 아래 눈 위에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요.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손목을 돌립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깔고 앉으시고요. 오른손으로 가슴을 치고 혀 아래 눈 위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시작. 커트.